아유, 근데 이렇게 커? 그래요, 여기서 좀 더 커요, 원래. 아니, 원래 큰 거군요. 원래 대형종이에요. 어디서 구하시죠? 우리나라에서? 네. 사시면 돼요? 네, 사시면 돼요. 이거 한번 물리면 손 큰 달아져. 안녕하세요, 옥탑방 거구입니다. 오늘은 설국이를 데리고 산책을 갈 건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2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올해 들어서 산책은 처음이에요. 보통은 여기 옥탑방 옆에 옥상이 있어서 일광욕을 많이 시켜줬는데 산책은 처음인데 설구가 굉장히 들떠가지고 막 나가자고 저한테 막 애교를 부리는 것 같죠. 지금 가슴줄을 조절하고 있는데 설구가 1년 동안 그래도 조금 성장을 해서 가슴줄이 좀 안 맞아요. 이거 다시 사야 될지 아니면 이걸로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또 착용을 하고 산책을 해볼게요. 빨리 나가자고 하네요. 아파. 나가자 그냥. 나가자. 어휴, 또 귀엽게도 이렇게 올라와지네요. 나가자. 부천에 있는 호수공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고요. 여긴 처음 왔는데 일단 저기 앞에가 호수고 여기는 좀 들판이거든요. 소구이가 배가 고팠는지 잔디를 뜯어먹고 있어요. 자, 사실 이 야생초 같은 거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농약도 있을 수 있고 벌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은데 설국이는 워낙 튼튼한 아이기 때문에 돌이나 이런 거만 안 먹게 잘 관찰하면 되거든요. 자, 이거를 따라오질 않네. 제가 혹시나 설국이 컨트롤 하려고 가슴줄까지 메고 왔는데 설국이가 지금 배고팠나 봐요. 지금 설국이가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요. 크로모를 맛있게 먹고 있죠. 보통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UVB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광욕 1시간 시키는 게 UVB 한 10시간 이상보다 효과가 좋다고 하거든요. 일광욕을 시키면은 이 햇빛을 받게 되고 그리고 비타민 D3가 흡수가 돼서 칼슘을 분해해서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일광욕, 뭐 작은 애들은 뭐 30분 내로, 큰 애들은 뭐 1시간, 2시간도 가능하거든요. 나올 때 얘네가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물도 좀 먹이고요. 그리고 신선한 야채까지 준비해 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설국이 주려고 호박도 준비해왔는데 호박을 줘볼까요? 호박 이렇게 통째로 줘도 잘 먹거든요. 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기 강아지도 보이고. 자, 이거 설국이 좀 먹이고 나서 사람 많은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가. 자, 좀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자, 가자. 저기 호숫가까지 가봐야 되는데, 이거 뭐 하루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네네, 거북이에요. 네, 5년 됐어요. 5년이요. 네. 네, 원래 대형종이라서 조금 성장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아유, 근데 이렇게 커? 그래요, 여기서 좀 더 커요, 원래. 아니, 원래 큰 거군요. 원래 대형종이에요. 어디서 구하시죠? 우리나라에서? 네. 산식으로 돼요? 네, 산식으로 돼요. 이거 한번 물리면 손 큰 달아가고. 그래요? 아, 근데 물진 않아요. 그렇게 쉽게 안 물어요. 가진 않는데, 이게 알고 힘이 세가지고. 맞아요. 이게 먹인 줄 알고 이제 손가락 물면은 아무래도 네. 얼마 딱 키우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좀 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5년 때인데 제가 키운 거 5년이고 그 전에 예 네. 호박도 잘 먹고 과일 종류 다 잡는 거 네
알이 크다. 애완 거북이에요. 애완용. 자, 이렇게 대형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슴줄 매고 산책할 수 있다는 점,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좀 사람들 피해서 이렇게 일광욕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좀 사람 많은 곳 한강도 한번 가서 사람들의 좀 반응을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설국이 처음으로 밖에 나와서 일광욕 했습니다. 아직까지 먹겠네요. 감사합니다.